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4분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차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죠. 현대차에서 출시될 차량과 기아차에서 출시될 차량의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예비 구매자분들께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제네시스와 같은 신차의 출시일도 추가로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요. 약속대로 이번 3부 영상에서는 제네시스의 신차 소식을 포함해서요. 그동안 업데이트된 출시 일정 등 내년에 출시될 차량들의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제조사의 상황에 따라서요. 조금씩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가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셨죠?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신형 소나타가 출시가 되었죠. 히든 라이팅 램프로 명명한 크롬 라인을 후드까지 길게 연장하면서요.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코란더는요. 상품성이 대폭 높아졌죠. 하지만 아쉽게도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와 구분이 안 되는 비슷한 디자인으로 조금 모호한 성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작은 소형 SUV인 셀토스는 고가격의 논란과 함께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와 함께 이슈가 되었지만 단숨에 소형 시장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할 정도로요.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달라진 열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페이스리프트 차량임을 고려했을 때 너무 멋지게 출시된 K7 프리미어도요. 기억에 남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모하비더 마스터의 경우 12년 만에 출시가 되면서요. 화석 또는 사골이라는 별명을 잊을 정도로 멋지게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차량을 시승해봤는데요. 실내만 본다면 모하비의 향수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크게 변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차량들이 출시가 될까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출시가 되는 차량을 한눈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영상 하단에 타임라인을 목차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의 차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신차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역대급 페이스리프트라고 표현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요. 외부 디자인을 포함한 실내 디자인 모두 바뀌었죠. 실내 디자인의 경우 제네시스급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과 C필러까지 개선된 플랫폼은요. 그랜저가 대형 세단 시장에서 부동 1위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특히 그랜저는요. 국내 차량 중에서 처음 선보이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되면서요.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당초 11월 정도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10월 말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동시에 출시가 되는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전히 뭐 동일하게 조금 아쉽게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에서 비인기 차량이지만요. 유럽에서는 인기 높은 해치백 차량인 i30는요. 해치백을 대표하는 골프와 맞짱을 뜨고 있는 차량이죠.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유럽에서 말이죠. i30 페이스리프트는 올해 4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11월에 다양한 신차 출시 소식이 있다 보니까요. 11월 조금 피해서 출시가 될 것을 예상합니다. 코나의 경우도 질문을 많이 주셨던 차량인데요.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요. 내년에 출시될 코나는 도대체 무슨 차량입니까?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쿠나는 페이스리프트 차량이죠. 대표적으로 10.25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마치 신차와 같은 느낌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실내의 일부 디자인도 변화가 되고요.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은 뭐 현재보다 훨씬 크게 변화가 되죠. 내비게이션 하나만 변경되어도 신차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강력한 상대인 셀토스와 맞짱을 뜰 수 있을지 경쟁력이 기대가 됩니다. 여름에 알려드린 포토트는요, 페이스리프트가 지난달에 출시가 되었죠. 정말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포토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포토 EV죠. 전기차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출시 시점은 내년도 아닌 올해 한 12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포토가 전기차로 출시가 된다는 점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포토를 구매하시는 시기가 또 12월에 몰려있는데요. 포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요,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UV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산타페가요, 드디어 페이스리프트로 상품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4세대로 풀체인지되는 기아차 소렌토가 출시될 예정이죠. 어쩌면 산타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높은 상품성으로 출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젊고 모범생과 같았던 투싼도요, 4세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시 시점은 내년이죠. 2분기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강렬한 느낌으로 변신할 4세대 투싼의 소식은 최근에 영상으로 알려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세대로 풀체인지되는 아반떼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삼각대 디자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아반떼는요, 르펠루즈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됐는데요. 7세대 풀체인지는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용도로 높은 실용성을 자랑하는 스타렉스도 정말 오랜만에 3세대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스타렉스는 2세대 모델이죠. 2007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기 때문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골에 그리고 화석에 비유가 되었던 모하비와 비슷한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렉스의 변신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현대차의 내년에 출시될 신차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아차는 총 9종류의 신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아차에서 대한민국 디자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슈러의 야심작이죠. 드디어 3세대 K5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역동적인 디자인과 좋은 미래감은 소나타를 뛰어넘을 것처럼 정말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K5의 3세대는요, 또한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 3세대 플랫폼에는 사륜까지, AWD까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더욱 멋진 디자인으로 변신한 실내 공간에는요, 국내 최초로 원형 다이얼 타입 변속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될 3세대 K5는요, 1세대의 K5가 줬던 충격적인 디자인을 한 번 더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렌토보다 훨씬 커진 차체에 조금 각진 디자인으로 출시될 4세대 소렌토는요, 내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셀토스의 몸집을 조금 키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4세대 소렌토는 현행보다 더욱 젊어지고요,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3세대 플랫폼까지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출시가 된다면 산타페를 무난하게 누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셀토스보다도 훨씬 멋지고 웅장한 디자인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차를 대표하는 모닝도 페이스리프트가 내년 3월쯤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본거의 경우 역시 EV 전기차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포토와 함께 1톤 전기차를 대표하는 그런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커져가는 소형 SUV 시장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량을 보여주는 스토닉은요, 내년 10월쯤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품성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스팅의 경우 2020년 내년 7월이죠.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았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낮았던 차량이 때문에요. 디자인의 변경은 소폭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미 넘치는 준중형 SUV를 대표하는 스포티지는요. 내년 12월에 5세대로 완전히 풀체인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싼과 함께 자흥을 겨루고 있는데요. 현행 세대보다 차체 크기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차체 크기는 구형 뭐 산타페 DM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쩌면 3열도 제공할 수 있다는 뭐 풍문이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K3 페이스리프트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중국형 버전을 통해서요. 완전히 달라진 K3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을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요. K5, K7과 패밀리 룩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마도 디자인에 있어서는 중국형 버전과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4세대 카니발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정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미니밴이죠. 당초 알려진 것보다 조기 출시가 되면서요. 내년 7월 정도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활용성 덕분에요. 자영업자를 대표했던 카니발은요. 현재는 패밀리가 가장 선호하는 차량이죠. 4세대 카니발은 이전 세대보다 각진 디자인으로 4륜인 AWD까지 제공될 예정이죠. 패밀리에게 인기가 사실상 보장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니밴만의 강점을 얼마나 더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 기아차 관계자분께서 혹시 엄먹구름의 채널을 보신다면요. 깐깐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진공청소기와 같은 편의사항도 꼭 이번에는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어떤 차량을 출시할까요?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 드디어 11월 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리미엄 SUV가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럭셔리한 실내 공간은 수입 고급 세단과 비교해보더라도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제공되면서요. 실키6라는 별명답게 차별적인 주행 질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소형 SUV답지 않게 멋진 디자인으로 고가격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소형 SUV 1위를 판매량을 차지한 셀토스가 있다면요. GV80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어떤 고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요. 높은 인기를 얻게 될 차량이라고 연목구름은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차량 중에서 가장 좋은 자세와 비례감을 자랑하는 차량이 될 것 같은 차량이 있는데요. 바로 3세대 G80입니다. G80은 내년 1월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1월에 신차를 출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볼륨 모델로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여름에서 내년으로 일정은 넘어간 것이죠. 글로벌 차량 최초로요. 초미세먼지 센서가 아마도 G80 또는 GV80에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안타깝지만 글로벌에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가장 심각한 나라인 국내 환경에 꼭 필요한 편의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GV70은요.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차량답게 감각적인 실내 공간과 고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형급 크기의 산타페 정도의 체구에도 불구하고요. 21인치 타이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형님인 GV80과 함께 제네시스 브랜드를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70 페이스리프트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이죠. 두 줄의 쿼드램프 디자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G80 그리고 G90과 함께 동일한 패밀리 룩을 형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출시될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의 차량을 한 번에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예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한 번에 정리하니까 마음은 후련한 것 같습니다. 아직 2019년도가 조금 남아있죠. 내년에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되면서 올해보다도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신차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